태극기 휘날림에 한번 봤나요? 태극기 휘날림엔 두 명이 나오는데 한 명은 제가 이 극중 이름을 까먹었어요. 장동건. 나머지 한 명은 원빈 되는 겁니다. 웃기지 마 하는 거. 네. 형이 뭐고 와 형이 나한테 네네네네. 내가 문장 달라 그랬어. 그렇지. 맞습니다. 내가 뭐 때문에 죽게 살기로 뛰어나는데 날 죽게 되지만 내가 그렇게 안 했어. 도대체 왜 그래? 그깟 훈장이 뭐라고? 기억나요? 태극기 날리며. 장동건의 성격은 어떠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책임감이 강했을까요? 약했을까요? 강했던 것 같죠. 가족애가 컸나요? 가족애가 별로 없었나요? 컸어요. 굉장히 컸죠. 한편 원빈은 좀 반항하지 않나요? 순수하고 사춘기 뭐 이 정도 무렵이에요. 둘이는 처음에는 형제가 굉장히 끈끈하고 좋았는데 유교라고 하는 게 터져가지고 강제 징집당하죠. 그런 가운데 상황이 하나 나옵니다. 무공훈장이라고 하는 게 딱 주어집니다. 무공훈장이라고 하는 게 뭐냐 이런 거죠. 네가 정말 잘 싸워가지고 네가 무공을 많이 획득하면 누군가 한 명은 이렇게 제대시켜주겠다. 그럼 이제 장동건이 고민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 무공훈장을 얻어가지고 내가 제대해야지. 두 번째, 아 무공훈장을 얻어서 내가 내 동생을 좀 제대시켜줘야지. 어떤 선택을 하실 것 같습니까? 만약에 김영철 씨가 장동건과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김영철 씨 캐릭터 그대로라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 것 같습니까? 저는 제가 동생 이거 뭐고 저라면 무공훈장을 따지 않을 겁니다. 아, 그 말 했었어요. 네, 왜냐하면 이게 안전하게 가는 게 제일 좋아요. 삶을 살아보니까. 장동건은 어쩔 수 없습니다. 장동건은 성격 그대로예요. 그가 원래 이렇게 부여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뭡니까? 동생을 구축해 주는 거죠. 동생을. 무공훈장을 빨리 따서 동생을 구축해 줘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요, 외모 주상주의에 빠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영화를 보면 성격을 파악하고 논리를 파악하는 게 아니고 장동건 멋지다. 이것만 파악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선생님 말씀은 네. 소설을 보든 뭐 영화를 보든 외모 지상주의에 빠지지 말라라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난 지금 극중 캐릭터가 생각이 안 나고 그냥 장동건 씨랑 네. 아까 그 원빈 씨 네. 형이 뭐라 그랬어? 뭐 지금 네, 네, 생각이 네. 안 나요. 네. 우리가 너무 외모에 빠져 있군요. 그렇죠. 사실 조금 더 얘기를 한번 해보면 네. 그렇잖아요. 원빈이 막 멋지게 이렇게 얘기하는 그 대사 기억나시죠? 네. 근데 그 대사가 논리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냐 이렇게 이어집니다. 장동건이 겨우겨우 무공훈장을 따잖아요. 결국 어떻게 하는 거예요? 원빈을 구해주려고 하는데 그간에 어떤 일이 발생하죠. 그러니까 원빈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형이 자기를 위해서 그렇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마음이 순수하고 사춘기에 빠졌으니까 반항기가 좀 있으니까 형이 저렇게 막 전쟁에 참여하고 하는 것 자체가 마음에 안 들었던 거예요. 그 가운데 또 자기 친구들이 나타납니다. 같이 옛날에 구두닦이 했던 친구들이 나타났는데 그 구두닦이 했던 친구들이 국군이 아니고 자기의 적군인 인민군 편에 서게 된 거죠. 그래서 형한테 얘기하죠. 풀어줘라. 하지만 형은 풀어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대장인데 어떻게 풀어줘요, 그거를.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거는. 정해져 있는 걸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외모 지상주의에 빠지면 절대 안 됩니다. 결국 전투가 터져가지고 그 인민군 친구들이 다 죽었어요. 여기서 원빈이 판단할 수 있는 건 딱 하나잖아요. 저 친구를 죽인 건 누구다? 형이다예요. 그걸 발견하셨나요? 태극기 휘날리면서 보면서? 발견하는 친구가 있고 못하는 친구가 굉장히 많아요. 장동건이 무공훈장을 원빈에게 주면서 너 이제 제대해. 정말 좋겠죠, 형 입장에서. 근데 동생 입장은 어때요? 싫은 거죠. 나 안 한다. 그때 장동건이 빠이 하는 겁니다. 왜 내가 누구 때문에 이 고생을 한 건데? 당연한 반응이잖아요. 빠이어 딱 하니까 그때 원빈이 한마디 하잖아요. 너 핑계 대지 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맞아. 누가 언제 무공훈장 달라 그랬어. 네네네. 그게 그 논리를 따르는 겁니다. 흘러가는 논리를 찾아야 돼요. 그래서 먼저 소설을 읽을 때 성격을 파악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 성격과 상황을 결부시켜서 예측을 내야 돼요. 그러면 누가 죽는지 누가 사는지도 파악되고 주제도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겁니다.